안녕하십니까, 탑빌드입니다. 오늘은 원형 샌딩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5인치 패드를 사용하는 샌딩기입니다. DCW210. 이 제품은 국내에서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직구로 구매를 하는 제품이고요. 분당 12,000 OPM. 얘는 11,000 OPM입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얘는 멕시코에서 만든 제품이고, 얘는 영국에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온오프 스위치가 여기에 달려 있고요. 여기 속도 조절 다이얼이 있습니다. 마케다 제품 DB5180. 얘는 진동 조절이 3단으로 되는데, 처음 작동을 시키면 3단, 그 다음 2단, 그 다음 1단, 또 누르면 다시 3단. 이 0을 누르게 되면 꺼지게 됩니다. 둘 다 집진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샌딩기가 간단하니까 크게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DB5180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진동이 수가 조절이 되는데, 1단이 7000, 2단이 9000, 3단이 11000. 이 제품은 다이얼이기 때문에 1단부터 7단까지 조절이 되고요. 8000부터 12000까지 그렇게 조절이 됩니다. 배터리를 넣고 작동을 시켜보면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디월트 같은 경우는 얘는 전원 스위치를 끄면 바로 멈추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안 잡히죠. 이 제품은 브레이크가 잡힙니다. 배터리를 제외한 본체의 무게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디월트 제품 같은 경우는 881g이고요. 마케다 같은 경우는 1063g. 디월트가 200g 정도 가볍네요. 두 제품 다 먼지를 빨아들이는 홀의 개수가 8홀입니다. 제품 높이는 디월트가 125mm 정도 되고, 마케다가 155mm 정도 됩니다. 패드의 지름은 동일합니다. 디월트는 배터리가 수평으로 껴지고, 마케다는 배터리가 약 수직으로 껴지는 형태입니다. 그립감은 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